오늘은 해남군 마산면에 297평의 나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해당 매물인 나대지는 필지 경계대로 돌담이 아주 멋진 곳입니다. 돌담 위로 마삭 넝쿨 식물이 운치 있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돌담과 그 위에 자라고 있는 넝쿨 식물을 그대로 남겨놓고 집을 건축을 하면 요즘 흔히들 사용하는 펜스 같은 인위적인 것이랑은 전혀 차원이 틀린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나대지 안으로 들어서면 2층 돌담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상단에 집을 짓고 아래에는 텃밭을 만들면 시원한 시골 전경과 함께 시골 생활을 그대로 누리고 살 것 같습니다. 300평에서 3평 모자란 297평은 넓다란 집을 건축도 가능하고요. 넓은 마당과 더불어 넓은 텃밭 그리고 많은 유실수도 심을 수가 있습니다. 해남 군청 읍소재지도 가까운 곳에 자리 잡고 있어서 모자랄 것이 없는 나대지 매매입니다. 공부상 내용을 말씀드리고 현장 안내를 하겠습니다. 단일 필지로 297평으로 300평에 가까운 넓은 토지입니다. 지목은 대지이고요. 지목이 대지라면 예전에 집이 있던 자리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돌담이 아주 멋진 곳입니다. 파란색 선이 그어져 있는 대로 필지대로 모두 돌담과 넝쿨 식물이 멋스럽게 자라고 있는 곳입니다. 용도는 계획관리지역으로 건폐율 40%로 창고도 짓고 집도 짓고 많은 면적을 건축이 가능한 곳입니다. 도로도 지적도상 도로가 모두 이렇게 감싸고 있습니다. 진입로를 살펴보면은 나대지 토지를 중심으로 바로 옆 진입로는 큰 차량도 진입이 수월하고요. 위쪽 상단 진입로는 작은 차량이나 1톤 트럭만이 진입 가능합니다. 상수도가 토지 안까지 인입이 되어 있습니다. 마을 내에 있어서 전기, 인터넷선 모두 인입 수월합니다. 우리가 늘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비용들이 마을과 떨어져 있어서 집을 건축을 한다면 큰 비용을 치르게 되는데요. 마을 내에 있어서 여러가지 비용을 아주 절약할 수 있고 또한 지목이 대지라서 개발 행위 비용, 즉 농지 전용, 산지 전용 모두 형질 변경 비용 등 절감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나대지의 인근 실거래가를 인근 주변에 찾아보니 찾을 수가 없는데 바로 옆에 인근 실거래가를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나대지가 2022년 10월 달에 평당 24만 원에 거래가 된 내역이 있습니다. 해당 토지는 297평에 매매가 5천만 원이라서 나누면 평당 17만 원입니다. 해당 매물이 위치하고 있는 나대지는 해남 군청하고도 가까운 위치에 있습니다. 차량으로 15분에서 17분이면 가까이 갈 수가 있고요. 해남 군청은 읍소재지가 발달이 잘 된 군 단위입니다. 아래쪽에서 진입하는 진입로는 4m 폭을 지녀서 큰 차량도 진입하기 수월하고요. 다만 위쪽에 있는
진입로는 1톤 트럭하고 작은 차량은 진입할 수가 있습니다. 양 방향으로 진입 가능하고요. 모두 지적도상 도로가 감싸고 있습니다. 매물을 촬영하기 위해서 현장을 도착했을 때 해당 나대지 토지가 먼저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돌담 때문에 그랬는데요. 돌담이 이렇게 멋스럽게 모두 감싸고 있는 것은 보기가 드문 토지입니다. 토지 안까지 상수도가 인입이 되어 있습니다. 마을 내에 위치하고 있어도 안까지 인입이 안 되어 있으면 8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가 인입 비용이 들어가는데요. 안까지 인입이 되어 있어서 큰 비용이나 아주 적은 비용도 크게 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나대지 토지 지상 위에는 지금 현재 로타리가 다 쳐서 아주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돌담도 멋지지만 그 위에 넝쿨 식물이 그대로 내려앉아서 자라나 있는 모습이 아주 운치 있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제가 집을 건축을 한다면 이 남아있는 돌담을 그대로 살려서 안에다가 집을 건축을 하고요. 정원 만들고 텃밭 만들고 꽃밭도 만들어서 이 돌담과 어울리게 이쁜 집을 지을 것 같습니다. 해당 나대지 집터는 1단과 2단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처럼 돌담으로 2층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원치 않으시면은 절토를 해가지고 평평하게 집을 건축을 해도 되지만 2층으로 나누어져 있는 돌담 위에 집을 건축을 한다면 시골 풍경이 확 트이게 보입니다. 아래층보다 위층이 높아서 이렇게 전경이 다 보이고요. 오히려 성터보다는 복도 비용이 덜 들어가고 여러 힘도 덜 들어가기 때문에 평평하게 만들어도 괜찮습니다. 해당 토지를 중심으로 모두 산이 감싸고 있습니다. 1층하고 2층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평탄화 작업도 끝나서 여러 비용이 크게 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해남 군청도 가까이 있어서 생활 기반시설도 차량으로 15분에서 20분 안으로 다 모두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300평에 가까운 297평이라 굉장히 넓은 나대지인데요. 넓은 토지에 집을 지으면 여러 가지 활용성이 많습니다. 100평, 200평 되는 토지는 집을 짓다 보면 정원도 만들기도 좋고요. 텃밭도 만들기도 좁은데요. 이 정도 300평 정도 돼야 멋지게 집과 창고 그리고 텃밭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기 수월하게 이렇게 단이 평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당 토지는 마을 상단에 위치하고 있는 것만큼 진입로가 약간의 경사도가 있습니다. 위에서 촬영을 해보니 모두 산이 보이고 카메라 안으로 담겨 있습니다. 집 지을 땅인 나대지 매물을 처음을 봤을 때 제 눈에 확 띄었습니다. 모양도 이뻤지만 돌담 그리고 확 트인 시야 모자랄 것이 없었습니다. 제 눈에도 이뻐 보였지만 손님들이 현장 답사하신다면 굉장히 이뻐 보일 거라는 확신이 드는 해남군에 있는 집터인 나대지 매매였습니다.